Oh my god, Zoom Strobel, Zoom Strobel. Jin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조든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월 19일까지 조던 서울 가로수길 스토어에서 실제로 조던 36 신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저처럼 영상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은 추첨 통해서 조던 스페셜 캐리어와 조던 36 본인 사이즈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와서 실제로 제가 테스트하고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봤는데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카메라가 각도 3개가 있고 바로 핸드폰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올릴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 서비스를 특별히 한국에서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통해 멋진 영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Alright, let's go to the review. Jordan 36는 역대급 가벼운 농구화인데요. 가볍지만 전혀 약하지 않고 어퍼가 탄탄해서 놀러 왔어요. 제가 처음에 신었을 때 어떻게 농구화가 이렇게 가볍고 안정적인지 궁금했어요. 이 신발은 하이탑이지만 로탑보다 더 가볍고 그래서 로탑 신발을 못 신지만 로탑의 가벼운 매력을 느끼고 싶으면 Jordan 36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Jordan 36의 디자인 features 알려드리고 Jordan 36 기능성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던이 조던 31부터 OG 조던 1 순서대로 영감받아서 신발 디자인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던 36는 역시나 조던 6 영감받은 디자인 피처스가 있습니다. 조던 6에서 확실하게 영감받은 디자인은 턱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힐 쪽에도 조던 6 영감받아서 윙 디자인을 보일 수 있고 여기 아웃솔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 쉐입이 조던 6에 있는 유명한 턱과 같은 구멍입니다. 이번 조던 36 테마는 인피니티 또는 무한대 심볼인데요. 여기 신발 사이드 부분에 인피니티 심볼 보일 수 있고 이것은 마이클 조던의 스포츠의 시대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 쪽에 보시면은 특이한 디테일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마이클 조던의 좋아하는 목걸이 체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던의 6 챔피언십 의미로 체인 6개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조그만 디테일들이 있긴 있는데요. 자세히 여기 힐 쪽에 탭을 보시면은 여기 한쪽에는 스티칭이 2개 있고 반대쪽은 스티칭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유명한 저지 넘버 23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턱 부분에 여기 풀탭이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 구멍 세우면은 역시나 조던 36 의미로 구멍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조그만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몰스 코드가 있는데 이 몰스 코드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컬러웨이는 지금 여태까지 몇 가지 나왔는데요. 흰 금색 글로리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 First Light 그리고 곧 발매하는 흰 빨간색 Psychic Energy가 있습니다. 그리고 NBA, WNBA 선수들의 특별한 Player Edition 컬러웨이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와 테이튼 컬러웨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색상은 지역별로 떨어지는 거라 한국에서는 못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던 시그니처 신발 디자인할 때 가벼움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역대급 가벼운 농구화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농구화 중에 진짜 제일 가벼운 신발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옛날에 Derrick Rose 선수의 D-Rose 2.5가 나왔는데 그 신발이 역대급 제일 가벼운 신발이라고 마케팅했는데 가볍긴 가벼웠는데 근데 재질이 너무 약해서 선수들이 많이 다쳤어요. 저도 그 신발 신고 많이 다쳤는데 하지만 조던 36 어퍼는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던 36 기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던 36 어퍼는 새로운 재질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능성 이름은 Jacquard Leonard Weave 어퍼입니다. 이 가벼운 재질이 어퍼 전체적으로 커버되는데 조던 36 가벼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재질입니다. 이 Leonard Weave 패턴으로 신발을 잘 숨쉬게 해주고 이 특별한 Weave 패턴 때문에 조던 36 어퍼가 조던 34 어퍼보다 33% 더 가볍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어퍼가 시스루이거든요. 그래서 양말 색깔도 보이고 진짜 자세히 보면은 반대쪽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 보일 수 있어요. 어퍼가 통풍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발냄새 나시는 분들은 이 신발 꼭 추천드립니다. 이 어퍼의 더 신기한 기능은 이 신발을 신으면서 어퍼가 내 발의 제일 중요한 서포트 점들에 맞추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개인의 커스텀 핏이 됩니다. 이 어퍼가 정말 얇아서 사람들이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퍼가 재질이 생각보다 힘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토박스 부분에 엑스트라 오버레이 한결이 더 있어서 신발 형태에 잘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어퍼를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게 긁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조던 36 쿠셔닝은 여태까지 시그니처 신발 중에 Zoomer 제일 많이 커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Zoomer Strobo 쿠셔닝이 신발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Zoom Strobo의 요새 나이키에서 쓰는 쿠션 기능인데요. KD14에서도 보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키에서 Zoomer 다음으로 최고의 쿠셔닝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줌 스트로버를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나이키에서 2, 3년 전부터 쓰는 쿠셔닝인데요. 발을 쿠셔닝이랑 코트 바닥에 더 가깝게 해줍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농구화에 쿠셔닝이 너무 많아지면은 신발이 높아져서 발목을 불안정하게 해줄 수 있어서 쿠셔닝은 적당하고 편해야 되거든요. 조던 36는 줌 스트로버 때문에 쿠셔닝이 푹신푹신하고 안 높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쿠셔닝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시면은 조던 36 신고 쿠셔닝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역시나 최근에 많이 보이는 조던 시그니처 헤링본 아웃솔 패턴입니다. 이 아웃솔 패턴은 많은 농구인들과 농구 선수들의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헤링본 패턴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멀티 디렉셔널 패턴이라 반향전환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신고 플레잉 했을 때 바닥이 안 미끄럽고 트랙션이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야외 아니면 3x3 코트에서 플레잉 하시면은 바닥이 좀 빨리 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플레잉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앞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Extra 4-Foot Zoom Unit이라고 부르는데 전 조던 모델들에도 이 피처가 보일 수 있었죠. 조던이 튀어나게 만드는 이유는 선수들이 점프할 때 바닥에서 더 빨리 점프할 수 있게 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 조던 모델들의 이 피처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이트사에 왔다갔다 하게 해서 약간 안정적인 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저도 조던 32 신었을 때 이 피처 때문에 조던 32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조던 36는 자세히 보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예전 모델처럼 많이 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플레잉 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줌 스트로버 쿠셔닝을 보이게끔 디자인 피처입니다. 전 조던 34이랑 35 모델들은 플라이트 플레이시나 이클립스 플레이시라고 있었는데요. 조던 36도 역시나 플레이시 있어요. 근데 이것은 리디파인 플레이시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던 35는 그 이클립스 플레이 때문에 발 아치가 아프고 물집도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조던 36는 조던이 그 부분은 잘 수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발 신고 이 플레이 때문에 발 아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이징, 저는 정 사이즈로 했는데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신을 때 여기 새끼 발가락 부분 조금 아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유튜버 리뷰 봤을 때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 20분 뛰고 그 통증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레너 어퍼가 커스텀 핏이라고 했잖아요. 내 발에 딱 안 맞춰 있어서 아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신을 때는 여기 발가락 쪽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신고 아니면 바로 그날에 잘 스트레치 돼서 그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조던 36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솔직히 농구화치고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작년 모델보다 조금 더 비싼데, 그런데 재질도 좋고 퀄리티도 높아져서 가격 인상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할인 들어가길 때까지 몇 달 기다리고 가격이 조금 낮아졌을 때 신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리스크가 있죠. 뭐 내가 원하는 컬러에 못 신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격 그런 거 상관없으시면은 원하시는 컬러에 딱 있으시면은 바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신발은 정말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조던 36 큰 기대가 없었어요. 조던 34는 정말 좋은 농구화로 평가가 있었는데, 조던 35는 컴플레인이 많이 있어서 36는 어떨까 뭐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딱 처음에 신어봤을 때 너무 가볍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빨리 시합에서도 신어보고 싶고, 조던은 진짜 이번 조던 36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조던 36 로우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가볍지 궁금해요. 로우 탑이면은 뭐 지금 하이보다 더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진짜 조던 36 로우가 나오면은 어떻게 생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지 진짜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조던 36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Special thanks to Jordan Korea and Jordan Seoul.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